빚단지고 성실하게 살면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정말 뻔하고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빚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구간별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3억, 5억.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면요. 500만 원 정도까지 빚은 정말로 정말로 이제 빡세게 지내면 갚을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근데 천만 원쯤 되면 무게가 이제 소소히 좀 무거워지죠. 그리고 삼천만 원 되면요. 웬만한 뭐 외식이나 아니면 뭐 여행이나 뭐 보통 사람들로 살아갈 이 삶을 좀 많이 내려놔야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뭐한 천만 원 말씀드렸는데요. 천만 원 갚는데 한 이제 보통의 삶을 살면서 한 1년 정도 하면 아 1천만원 갚을 수 있습니다. 근데 3천만원 이러면 갚는 게딱 단순 계산해서 1천만원에 1년이면 3천만원이면 3년이면 될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한 3년에서 한 4년 정도 이제 허리띠 졸라매야 3천만원 정도 갚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5천만원 넘어가면요. 어 이제 좀 쉽지 않죠. 5년이 아니라 한 7년 가량 갈 수도 있고 좀더 사는 게 많이 빡빡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안 하면 안 되고 뭐 이래저래 뭐 5천만원 갚으려면요 단순 계산 해가지고 월에 100만원씩 갚으면 뭐 이제 원금만 해가지고 한 4년 좀더 걸리는데 이자까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하면 한 6년 가량 이제 걸려서 이제 갚을 수 있을 정도가 되죠 근데 이제 이게 1억 단위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억을 넘어가게 되면 아 이건 되게 엄청난 부담으로 옵니다 10년이 아니라 15년 20년 걸릴지도 모를 얘기인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1억이 아니라 3억이 된다 3억이면 그냥 30년, 40년 이제 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5억이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5억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보통의 사람들은 5억 이상 빌리면 죽을 때까지 못 갚는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거의 보통 사람의 삶을 살면서 5억의 빚을 못 갚는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결해가지고 5억 이상 빌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죠. 사실상 그들의 삶은 죽을 때까지 빚쟁이 삶이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아니, 집을 살려면 빚안 내고 어떻게 집을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근데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경우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20년, 30년 정도 이제 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을 안 내고 있잖아요. 거의 자기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한 60, 70%는 자기 돈이었고 한 30%, 40% 정도 빚내가지고 이제 집을 사고 되게 그 빚을 빨리 갚으려고 아둥바둥거리며 살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요 집 사는걸 연끌해서 사는걸 뭐 게임하듯이 되게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끌해가지고 빚지고 엉망되는 겁니다 아마 2024년 연말까지 언론이나 정부나 그 관련 업계는 계속 펌프질해가지고 집 사라고 꼬드길 겁니다 근데 2025년 하반기쯤부터는 분위기가 많이 바뀔겁니다 왜겠습니까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차 시행하죠 이미 2024년 5월 1일부터 각 금융권들은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 1% 이제 해야 되는 사항에 놓여졌단 말이죠. 사람들이 못 느낄 뿐인 거지 계속해서 가상금리가 부과되고 있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꽤 충격적이죠. 그리고 다중 채무자들 5명 중에 한 명은 dsr이 58%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벌어들이는 소득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 58만 원은 빚 갚는 데쓴다는 얘기죠. DSR 70% 이상인 사람이 300만 명이라면 300만 명 500만 원 빌리면 350만 원은 금융권에 빚감대 쓰는 거고 150만 원 밖에 안 남는 사람들이 300만 명인 거고 DSR 100% 이상인 사람도 170만 명이랍니다 벌어들이는 300인데 금융권에 내줘야 될 돈이 300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카드 돌려 카드 돌려받기 해서 쓰고 뭐 대출 받아서 계속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명목 자산이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은 자산가라고 착각하며 지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하다 보면 저축은행 대출 12%짜리, 15%짜리를 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도박인 거죠. 연결할 정도로 이제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위가 있던 사람들, 그들을 이제 고소득 중산층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욕심을 많이 부려서 순식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요, 소주나 담배 수요 폭증하고 카지노 매출 폭증하고 영화관 매출 폭증한답니다. 왜겠습니까? 불황 때문인 거죠. 사람들이 소비를 못 하고 비정상적인데다가 돈을 막 쓰는 겁니다. 빚이 빚을 만드는 상황이다라고 봐야죠. 이게 지금 이제 황인 겁니다. 사모 빌리고 옥억 빌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된다? 끝장난다라고 보면 맞죠. 지금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허덕이면서 무리하게 빡세게. 자영업 가게를 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지금 이제 공과금 내는 게안 돼가지고, 영업 안 하는 시간에 배달이 날 정도로 되게 상황이 안 좋죠.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난 이후에, 이제 급속도로 빚을 지면서, 이제 그때 생겼던 부채가 원금이 안 갚아지고, 이자도 계속 납부를 지연시켜주다 보니까 이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상황인데, 부동산이 웬 말이고 주식이 웬 말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요 사람들이 분노가 폭발해 가지고 그 분노를 풀 대상을 찾고 있는 게 불편하지만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될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정말 정말 모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조심하면서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 금방 금방 지나갑니다. 이 금방 금방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궁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사는 삶이 되게 빡세지고, 전자금 대출도 안 나오고, 자영업자 대출도 안 나오고, 장금 대출도 안 나오고, 이래저래 상황들이 되게 안 좋아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뭐, 언론에서 얘기할 때, 뭐, 유튜브에서 얘기할 때는, 어걱거리는데, 뭐, 1억 버는 거를 되게 쉬운 것처럼 얘기하는데, 직장인의 6% 안에 들어가야 1억 연봉을 받습니다. 그런데 1억 연봉 받으면, 뭐, 사람들이 회사에서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견제하고 시세마하고, 모함하고 언제든지 끌어내려고 혈안을 끌어내는 겁니다. 직장에서 그렇고 바깥 세상에서는요, 장사해가지고 돈을 번다. 하루가 멀다하고 경쟁자가 또 생기고 엄해하고 뒤통치고 쌩날리치는게 자영업 세상인 거죠. 꽤 무서운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기에 사는데 함부로 까불어대고 술 마시고 문신하고 겉으로 부자라고 가오부리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 잡아먹힌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사업병, 도박병. 음주병에 걸린 사람을 되게 멀리해야 된답니다. 왜냐? 사병 업 걸리고 도박병 걸리고 음주병에 걸린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이래저래 막장 인생이 되는 경우가 많고 자기만 막장이 되는 게 아니라 가족도 막장으로 끌고 가고 주변 사람들도 인생을 주변 사람들의 인생도 같이 망가뜨리기 때문에 더 겁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놈들에게 걸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까지 다 털린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에 이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요, 되게 조심한, 조심해야 될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래저래 외롭게 살면 주변에서 아주 친절하게 다가오죠. 근데 되게 잘생기고 되게 이쁜 선남선녀가 아주 좋은 말로 선생님, 선생님 이러면서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계하고 멀리 해야죠. 내가 뭐가 있다고 나에게 와서 그렇게 호의 있게 아주 조곤조곤 친절하게 대하겠냐라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나라고 한 인간을 등골까지 다빼먹겠다 뼈까지 다 발라먹겠다, 내몸 안에 있는 온 장기들 다 꺼집어내서 다 팔아먹겠다라는 수작질을 부리는 악인들이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사람 믿지 말고 아무 데서나 도장 찍지 말아야 되고 함부로 남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지내야 안전하게 살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